네, 한 5%대, 4%대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좋았었던 이제 고려아연. 고려아연, 예, 지금 현재 그 4.94%, 이제 5%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 우선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그동안 신고가가 좀 기록했던 이유가 이제 아연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고려아연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아연 제련 쪽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아연 가격이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폭등이라는 부분이 이 아연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연 생산을 지금 철저하게 줄이고 있으니까 지금 아연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요보다는 수요는 그대로 있고 공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 아연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 기관 쪽에서의 그 매물 같은 경우는 어제와 엊그제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뭐 외국인들은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어떤 기관 쪽에서 차이실현 물량이라는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연 가격 상승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중국의 전력난도 있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 대한 난이 좀 심하거든요. 전력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폭등하는 수준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제 아연 제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생산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밝혔었죠. 이번 주에 이 지난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유럽 쪽에서의 그 아연 그 생산 업체들이 생산을 거의 반 가까이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려아연은 당연히 좀 수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500억 이상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말씀드렸듯이 뭐 아연 가격이 아연에 대한 어떤 판매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아연 가격에 의한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높여놨다. 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주가 부분은 지금 뭐 아연 가격, 또 환율도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아연 가격이 거의 절대적으로 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뭐 전력난 아시겠지만은 하루아침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올해도 연말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문제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연이나 이런 그 어떤 제철에 대한 생산 부분을 글로벌 어떤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약간 제한적인 어떤 정책 구조가 좀 일어나고 있기에 때문에 이 아연 가격 강세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뭐 전통적인 이 생산 어떤 민간 업종을 하지만 지금 고려아연은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소재 부분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제 뭐 투자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뭐 발표된 부분은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실적에 대한 플러스 부분을 아이언 가격 상승과 함께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한다면 신고가 랠리는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오히려 지금 오늘 떨어졌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라기보다도 버텨야 버텨야 되는 된다.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57만 8천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70만 원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단순 어떤 아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내년에 이런 EPS 추정치를 지금 20% 이상까지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기존에 어떤 50만 원 초반에서 지금 현재 70만 원 이상까지도 높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쪽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이런 랠리 부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격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시적 추정치에 맞게 높이고 있는 70만 원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3만 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지금 아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나온 건데 오늘 5%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도 될 만한 종목. 그러면 신규 매수를 한다고 치면요. 뭐 지금 가격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최근에도 보면 50만 원대에서 60만 원까지 막 워낙 급락이 심하다 보니까 급등락이 있어서 그렇던데 혹시 더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신규 매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더 빠졌을 때 들어가야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뭐 차트를 본다고 네. 하더라도 이 어떤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어떤 맞아요. 뭐 실적의 이 종목에 대해서 봤을 때 뭐 펀더멘탈로만 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90% 이상 수급 1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네. 우선 거래량 차익실현이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이 거래량이거든요.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떨어졌을 때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다. 네. 하지만 또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거래량이 적게 나오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기관 쪽에서의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면은 그때 정도의 매수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기관이 계속 지금 차익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고 맞아요. 거래량이 네. 터지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켜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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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와이라너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왜 이런 건가요? 우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2분기 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326억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2분기 때는 이 805억 정도 이 정도가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랑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부분인데 그건 분기별로일 수도 있겠고 네.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분기 이런 깜짝 실적은 이제 민수 쪽이죠.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민수라는 부분은 이 방산이 아니라 방산 비방산이죠. 비방산 민수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의 자회사의 그 민수 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하지만 뭐 3분기 때 이 805억이라는 수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민수 쪽 사업 부분에서 그래도 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수 사업 쪽에서의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것보다도 2분기 때 어떤 좀 예상치 못했었던 어떤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았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뭐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업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민수 쪽으로 한다면 이제 자회사죠. 이제 관계사 볼 수 있는 뭐 이 하나 어떤 테크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3분기 때는 뭐 수익성에서 뭐 R&D 비용도 있었고 그때 2분기 때 실적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 업종, 역시 또 항공 업종 안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영업이익도 5%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전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누리호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네,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가에 제가 봤을 때 주가에 선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누리호의 엔진에 대한 총 조립을 맡았던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역시 뭐 터보 펌프 여러 가지 배관 조합체 전부 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호가 이상하게 좀 뉴스화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장에서도 네. 이 어떤 주식 시장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어떤 뉴스 봤을 때도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누리호 관련 좀 이런 얘기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대선 관련 후보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지 누리호 네. 관련 뉴스는 사실 찾아봐야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대선 관련주들이 과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주식 오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대선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 걸 알고 있을 것 같다고 판단돼요. 네. 하지만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직접적인 어떤 부품 납품이나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호에 대한 뭐 테마라기보다도 누리호 사업적으로의 실적에 잡히는 부분이 잡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고 전제를 하면 저는 뭐 되겠죠. 잘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좀 약간 주가에 대한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좀 떨어진 것도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오늘 발사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하셨는데요. 네, 발사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좀 그러니까요. 약간은 좀 그렇긴 한데 의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 기관이 전부 이제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추정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해는 안 간다. 누리호 호재를 뺀다 치면 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은 봤을 때 나쁘진 않잖아요. 아프지 않죠. 예. 네. 근데 이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깜짝 실적이었거든요. 네. 물론 잘 나오면 좋은 건데 네. 예상치가 높게 나와서 약간 좀 눈높이가 높아진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매매 전략은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금지 가격. 네.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고려화연처럼 이 차익 물량은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네. 지금 뭐 거래량 똑같이 떨어지고 나서 거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익이 물량이 아니니까 앞선 고려화연보다도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편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악재가 뭐 있으면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빵 터져요. 지금 네. 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죠. 네. 약간 좀 방산이 있어요. 방산이 있는데 뭐 어제도 약간 뭐 미사일 발사 제기했는데 네. 떨어질 네. 이유가 좀 없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겠지만 어떤 주변 상황으로 그냥 제3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르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네, 네. 그다음에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뭐 포스코 케미칼 오늘 4.3%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차 전지 어떤 소재, 그리고 장비 기업들이 조정 좀 많이 받고 네, 있는 네. 현재 상황이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2차 전지 소재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에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 포스코 케미칼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험 인증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뭐 하지만은 이런 악재도 지금 현재는 뭐 사실 확인도 안 된 그런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같은 경우가 뭐 LG 에노 솔루션 역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어떤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반도체 수급난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이 좀 줄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몇몇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등락을 반복을 했지만 결국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다 가는 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그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양극재, 음극재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음극재 쪽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안 되는 건 좀 높은 상황인데 하지만 양극재 쪽에서의 뭐 그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음극 쪽 소재 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 실리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천원 흑연이나 뭐 이쪽 소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주력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도 봤을 때도 그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천연 흑연쪽으로의 비중도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져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하반기 때 이제 그 투자, 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지금 이제 15만 5천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 네. 목표가 17만 원, 손절이 1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포스코케미칼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